부산으로 가죠. 요즘 핫하다는 광안입니다. Define 광안. 바로 분석하도록 하죠. 광안 2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이고요. Define 광안. 기존에는 이름이 Define SK뷰 광안이었는데, SK뷰 빼고 Define 광안으로 최종 브랜드를 확정했습니다. SK뷰, SK에코프렌트, SK건설 작품이고요.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입니다. 최고 31층 10개동 1233세대 중에 일반 분양 567세대가 나오고요. 일반 분양 많이 나오네요. 특별공급이 282세대, 일반 공급이 285세대에 균형을 맞췄고요. 전용면적 59가 88세대, 78이 179세대, 전용 84가 300세대.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300세대 나온다는 점은 좀 반갑네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미성년자 중에서 세대주는 대상이 되고요. 경쟁 시에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우선이 됩니다.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 적용됩니다. 6개월 동안 당첨되고 6개월 동안 분양권 못 팔고요. 6개월 지나면 팔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만만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9월 20일이고요. 특별 공급은 9월 30일, 일반 공급은 10월 2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1일. 10월 11일 동시청약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 나리백시티하고 여기 드파인 광안 같이 청약하시면 둘다땡 부적격됩니다. 계약 10월 22일에서 24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 2년 좀안 남은 것 같네요.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옛날에 제 대학교 시절에도 부산에 놀러 가면 해운대 가면 조선호텔밖에 안 보였는데 요즘은 이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광안리도 사실 해수욕장밖에 없었거든요.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여기 광안역 지하철역에 바로 옆에 여기 광안 파인 광안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시설도 괜찮고 인프라도 괜찮고 주변에 산이 있어서 쾌적성도 좋고 바다 뷰도 나오고 모든 단지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입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민 인프라도 괜찮고요. 아, 이게 바닷가가 이렇게 천지개벽할지는 진짜 몰랐네요.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코인도 비트코인 그때는 없었지만 뭐 주식도 하고 아이 바닷가에 진짜 한강하고 이 바닷가에 진짜 아파트 좀 땅이나 아파트 좀 사두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회귀물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백투더퓨처 해가지고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드파인 광안이고요. 수영 중학교, 동아중학교, 호암 초등학교 있고 여기 광안 시장도 있고요. 뒤에 금년산 있고 바다 뷰 나오고 자, 여기 광안역, 지하철역도 있고요. 민락공원이 여기 있구나. 민락공원도 있고 광안대교. 부산에서는 이렇게 뭐 광안대교 이렇게 바다 뷰와 다리 조망이 나오는 걸 굉장히 좀 높게 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다.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 뷰가 나온다면 뭐 굉장한 인기 있는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은데 84A 기준으로 옵션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거 반갑더라고요.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었네요.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분양가에 묻었다. 나는 옵션 안할 테니까 2,500만 원 빼주세요. 안 됩니다. 안 빼줍니다. 안 빼주고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갔다. 시스템 에어컨이 5대가 994만 원 조금 높게 나왔네요. 기본 옵션이 고급형이 1,225만 원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선택하시고요. 진짜 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시스템 에어컨은 공동구매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공동구매로 하든 옵션으로 선택을 하든 시스템 에어컨을 확인해야 됩니다. 발코니 확장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민원 발생하고 하자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사한테 맡기고 시스템 에어컨은 비싸다 싶으면 입주할 때 공동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현관 중문 470만 원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는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십시오. 뭐 유럽산 하이브리드 마루 860만 원. 와, 뭐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나? 거실, 주방, 마감, 특화 1,130만 원. 주방 특화 810만 원, 드레스룸 특화 770만 원, 욕실 1,900만 원 더 드려야 돼요. 조명 190만 원, 침실이 큐레이티드룸. 이게 뭐 특별한 룸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최적화된 룸 같은데요. 1,360만 원.
가전은 뭐 저는 입주할 때 삼성 LG 대리점 가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을 반드시 하시고 나머지 고급화 옵션은 입주자 모집 공고 보고 또 견본주택 가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VR 영상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구 25평 아파트 88세대 3베이 구조고요. 84A도 3베이 구조. 아, 78A가 3베이 구조. 78B는 타워형 구조고요. 84A가 4베이 판상형 구조. 주력 평형입니다. 84A, 84B. 물량은 가장 많은데요. 229세대 타워형입니다. 그 얘기는 84A가 제일 좋은데 조합원들이 다 선택을 했고 남는 게 84B 타워형이 좀 많이 남았네요.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59, 78A는 3베이 구조고요. 84A는 4베이 구조. 84B, 78B는 타워형인데 물량은 84B가 많기는 한데 타입은 84A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역선택으로 84B 물량도 많은 84B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돈다 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타입 좋은 거할것 같습니다. 84A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남동향, 남서향, 단지 배치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광안 자이가 있죠. 가격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84A 기준에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억 역시. 왜 분양가,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냐, 알았네. 이렇게 높으니까. 12억 3천만 원. 근데 광안이니까, 요즘 핫하다는 광안이니까 또 12억 3천이 또뭐 일반적인 시세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3,678만 원, 3.3제곱미터당 20층 이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84A 기준으로 12억 3천만 원, 3,000평당 3,678만 원 되겠습니다.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죠. 주변 아파트. 광안 자이하고 비교해 보면 느낌이 딱올것 같은데. 광안 자이가 2020년이고요. 디파인 광안이 2026년이니까 이미 6년 차이가 벌어져 버렸죠? 자, 광안 자이가 3천만 원좀 넘네요. 근데 얘가 디파인 광안이 3,600이니까 6년 차이 감안해 보면 뭐또 이해가 될 만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광안 에일린 애들이 2022년 입주했는데 뭐 브랜드도 그렇고 입지도 좀 떨어지니까 요 정도 가격 2,200만 원 정도고요. 광화 쌍용예가 디오션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3,000만 원, 이편한세상 오션 테라스 3단지가 3,000만 원, 주로 3,000만 원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 대신 뷰가 나오면 그러니까 광화 자이도 그렇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뷰가 나오느냐? 바다조망 광안대교 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강 뷰 나오는 것 같은 개념. 그래서 가격이 한 2억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2, 3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뷰 나오는 쪽에 당첨이 되면 뭐이 가격이면 충분히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뷰안 나오는데 당첨이 되면 가격은 좀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입주 물량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2024년 이후에 안정된 흐름, 입주 물량은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미분양이 5,862호나 됩니다. 뭐 2008년도에는 14,000호까지 갔는데 뭐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될것 같고 2023년에 2,600. 야, 이게 금리 올라가면서 막 미분양 생기고 집값 떨어지고 했는데 부산은 미분양이 꾸준히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분석을 해보면 입지는 광안이니까 4점 줬고요. 가격은 3점밖에 못줄것 같습니다. 뷰가 나온다면 뭐 3.5점, 4점까지 올라갑니다. 뷰가 나오는 부분은. 교통은 뭐 역세권, 초역세권이니까요. 점수 좋게 줬고 편의시설, 학교, 뭐 세대수, 브랜드는 당연히 좋고 쾌적성,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다 좋은데 가격이 좀 아쉽네요. 가격만 좀 더, 좀만 더 저렴하게 나왔더라면 제가 점수를 더 높게 별 4개, 별 4개 반까지도 줄수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점수가 깎였습니다. 별 3개 반, 인심 써서 별 3개 반밖에는 못줄것 같습니다.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뭐, 나는 광안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괜찮고요. 한강 뷰가 나오, 아니, 한강이 아니라, 자, 부산, 광안대교 뷰가 나온다면, 뭐, 충분한, 뭐, 가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